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누구죠? 아벨링, 아 토빌시, 톨비시의 대화. 자, 함정 전 빠져나간 것 같고. 로젠파이크님이 아벨린 머리 잘랐는데 여기서 머리 잘린 거 안 나오네요 모델링. 야 알터야, 알터야, 깜디라서 미안하다. 왜 그래? 충격에서 많이 모자라. 그럴 수도 있어.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마. 다 형의 애정으로 때린 거야 다. 어? 자, 알터 삐졌나봐. 어어 나왔다 왔다. 와 오랜만이다 브릴루엔. 브릴루엔. 아벨린 딜, 딜 보소 쩐다. 세상에 너희가 모르는 것들 많다. 중요한 걸 모르다. 모르콴 보소. 야, 그만 도움을 받아버릴지 뭐예요? 그게 누구인지도 알려드릴까요? 배신자, 배신자, 피네, 피네. 아, 피네, 피네 같은데 이거 느낌이 안 알려주네. 아, 이거 안 알려주네. 주연 따로 있으니까. 스승님한테도 맞은 적이 없는데. 하시딤? 또 나왔네요. 자, 싸우러 들어가나요? 뭐 저에겐 파이널이트가 있습니다. 한층 더 강력했다. 강력한 녀석이다. 가보죠. 피네라니까. 피네 100% 피네야. 이거 내가 맞다. 자, 도르카를 일단 먼저. 에너지가 안 다네요. 1밖에 안 닿는 거 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진다. 피해주고. 그렇지. 자, 인기척이 느껴진대. 사도원은 제대로 맡기고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저거 브릴루엔이네요. 안녕. 와 나다. 와 2단 콤보 보소. 어 누구인데? 저기요? 이거 아닌가? 이분 아닌가? 이분? 저기 저분 아닌가요? 카일릭? 저분 괜히 쓸모없이 저기 서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뱅뱅뱅 뱅뱅뱅. 피네라니까. 피네 100% 피네야. 자 한기님 어서오세요. 안녕히있다. 이럴 때는 내 전법이다. 센 쪽에 붙는다. 훗, 훗, 멍청한 신의 기사단 녀석들. 우리 위대한 이계의 신님을 믿으면은 너희도 이렇게 강력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바보 같은 녀석들. 자, 어? 자, 기묘하군 기묘해. 내가 보이는 곳인가? 소년이 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 손짓에 이끌리듯이 따라갔다. 적합자라구만. 송장을 부디 힘을 좀 써주겠네. 태세 전환 보소. 자 몸에서 힘이 느껴진다. 자 전투를 계속합니다. 뭐죠? 뭘 준 거예요? 훗! 멍청한 녀석들. 죄송합니다! 이러면 순발력. 순발력 보소. 제 순발력 보였어요 여러분. 순발력. 듀얼건 준비하라고요? 왜 듀얼건 준비하지? 칼이 있잖아 칼. 아 우리한테 칼이 있는데 왜? 그래 뭐 준비하라니까 준비해보자. 아이고 아프다. 내 총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와우 아프다. 와우. 헛. 티티티티티티. 어우 야 에너지 먹고. 언제 적응되나요? 저기요 니마. 피해주고. 태세의 전환 다시. 멍청한 녀석들. 우리 신의 기사단님은 굉장히 강력한 분이시라고. 는 죄송.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야 겁나 아파 보이는데. 와 아벨린 죽는다.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치라고? 자 톨비시도 왔고요.
자, 모두가 합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힘을 보탤게요. 언제나처럼 가봅시다. 자, 쟤네들 싸우기 냅두고요. 1밖에 안 나네요. 일단 얘 하시딘 먼저 죽이겠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이것도 이거 있지롱. 어, no, no. 파이널 히트 가야지. 최종 병기 파이널 히트. 싸우기 전에 파이스로 뚝 갚혀낸다. 하지만 따시가 죄송합니다. 난 브릴루에 먼저 없애고 싶은데. 어, 먼저 없애게 되네. 아, 전화 왔다. 전화, 잠깐만요. 저 일단 얘네들 먼저 없애고. 자식들아, 어디서 지금 잠못 들다 우리가 지금. 어? 니네들이 옛날 제네레이션 원 때 이미 다 끝내버렸어 내가. 어? 자식아, 나 밀레시아님이야. 어? 잡아도 부활한다고요? 여기부터 없애야겠구만. 여기부터 없애야겠네. 어, 에너지 없다. 완포, 완포, 완포 하나 먹으세요. 완포. 오케이. 아, 전화 온 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왜 방송할 때 이렇게 전화 올까 항상. 어, 진짜 살아나네 계속. 야, 몸빵이 좀 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호이, 됐다. 됐드아. 다섯 여섯 와.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이게. 안 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야, 버그인가? 뭐지? 뭐지? 뭐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했던 거야 이거? 아이고, 야 모르칸 어딨냐?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포기해. 자, 모르카에서 모르카나 블랙 위자드 피네 찡그린 얼굴 봐라. 아직 끝나지 않았는걸요. 여기에 시신이 없다는 것 따위. 그럼 왜 온거지? 여기에 그럼 왜 온거지? 모르카 죽은거야? 아, 모르카 죽은거야? 지금 안 보였는데? 아, 뭐야, 안 보였는데 모르카 죽은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되죠? 자, 조만간 또 만나죠. 하고, 어, 그렇지! 아, 내가 좋아하는 블랙이자드. 아우, 쟤 키올 아니야? 사실? 어, 시체 두고 왔다. 죽었어. 아, 블랙 위자드 짱이야. 역시 겁나 멋있어. 최고야. 자, 텔레포트 했죠. 어, 저건 뭐야. 아, 자, 뭐죠? 여러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다. 야, 밀레시안 이것도 몸속에 몇 개의 힘이 들어가 있냐 이거. 사념, 이리 가까이 와보겠나? 유령이 말을 한다. 아, 얘가 왜 뜬금없이 나타나 싶었나? 이게 있었구나, 이게. 어? 어허.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나? 어? 모르코한 근데 어떻게 죽은 거예요? 알바니 아니다. 이곳의 것이 아닌 듯한. 누구세요? 기사단 아니고. 어허. 에르그가 필요하네. 기가 기라는 거네, 기. 모르관 브릴리엔 지킬에다 톨빛이 대검 평타 맞고 사망. 아, 그렇게 사망한 거였어? 아, 안 보여가지고 억울해 이건 좀. 아이 참, 얘들 또 잡아야 되네. 이거 또 톨비씨가 사람을 또 죽이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지, 에르그 결정 몇 개 줘야죠?
몇 개 줘야 할까?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사 이거는 학살인데 이런 거는 다다익선이라 했어.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안식으로도 아 하나만 돼요? 하나? 그래 얘들아 하나만 가져갈게. 수고. 저 나쁜 놈 나쁜 놈아 할 듯. 다섯 개 주라고? 아 한 개라며요. 아 님 한 개라며요. 아니 한 개라면서 둘 셋 넷 다섯. 자자 하자. 자 에릭을 가져왔어요. 불완전한 결정 3개 넣어 필요할 것 같다. 4개. 아 오케이 한 개 4개구나. 어 뭐죠 이게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온전 에릭. 어 오염되지 않은 곳에 에르그. 뭐라고요? 8개? 아이 참 귀찮게 하시네. 이번에 또 어디 가야 되겠어? 이번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망령의 에르그. 망령의 에르그 결정 한 개와 성역의 에르그 결제. 벽돌 뒤에 보면 반짝이는 게 있다고요? 아이 보물 찾기요? 어? 어딨어? 이거 말한 이거야 이거? 세상에 이래가지고 언제 가지 이래가지고. 자 하나 얻었고요. 아 뭐야 왜 안 됐다. 야 알트 누릅니다. 알트 여러분 꿀팁입니다. 여러분 꿀팁 알트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알트키 장 조장님의 마지막을 지켜본다면 이라는 것 같은데. 어 안 주었네 진짜네. 주워라. 안 주고 갔구나. 죄송. 자 이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집중한다. 다음 순서는 누구라고 하네요. 8개. 아 이래가지고 언제 8개 먹냐. 오래 걸리네. 자 집중한다. 약속받은 데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 오케이 또 몇 개 넣었잖아요 지금. 4개. 언제까지 모모처럼 지금처럼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 같은데요. 5개. 여기저기 넣어있구만. 6개. 모든 것은 아튼 시민의 뜻. 모르코안 브릴루엔 감싸다 죽었다고요? 모르코안 녀석 러브러브 했구나. 좋은 곳으로 가길. 어? 정말 이루어진. 모르코안 너무 엑스트라 취급당했네. 좀 더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자 맞아 8개. 봉인 마무리해야 할. 호잇. 얘들아 미안하다. 그 사람이 좀 실수할 수 있어. 어? 아지 수고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에릭과 함께 이거 기... 어허. 자, 이걸 가운데 넣고 나머지 감싸기. 학살의 흔적. 호이. 됐어.
이걸 먹나요? 캐릭터는 귀엽게 생겼다. 짜하 팔라딘. 자세가 이게 뭐냐 이게. 자, 엄청나게 또 새로운 힘을 얻었네요 또. 오케이. 자, 이제 또 만났구요. 녹아들었다. 옛날 선조 중 한 명. 얘들도 보이나 보네. 모르카는 죽었고 큰 상처 입었고. 어허. 초대 단장님 시신. 탐색을. 본인의 몸을 챙겨달라. 아, 이렇게 해서 1부 끝나는 건가? 이 싸움의 끝이 될 전투를요. 끝인가? 1부 클리어! 자, 이렇게 해서 G21 네, 새로운 메인스트림 1부 클리어를 완수했습니다. 자, 엔딩 크레딧 없고요. 다음 이야기는 또 이제 1월달에 온다고 하네요. 가방 열라고요? 이거 뭐야? 증폭의 크리스탈? 이거 뭐야? 알반 기사의 문장. 이게 보상이네요. 가로 세로 11칸이라고요? 개인 상점용 가방? 내가 개인 상점용 가방이 있었니? 내가 아, 대부캐 가방 있구나. 대부캐 가방 있구나 이게.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 자, 대부캐 가방을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거? 야, 이거 은행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인벤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덤바로 가자. 덤벨. 덤벨은 가자.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자. 아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최대한 이거를 아이 참나. 어? 기사나이들 흩어져 있는 거요? 아, 잠시만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부터 하자. 세상 구원이고 나발이고. 일단 여러분 제일 깔끔한 건요, 일단은 폭파시켜버리세요! 설마 바로 나오지 않겠지? 임시 인벤토리 생기겠지? 난 그럴 거라 믿어. 아, 무서워. 혹시 모으니까. 아, 핫! 아, 부들부들. 아, 농장 가서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농장 가서 하자, 농장 가서. 그래. 농장 가서 하자. 그래, 여기서 하자. 자, 폭파! 빵! 빵!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거 은행에서 쓰... 야, 이거... 이거 은행에서 했으면 이거 진짜 폭죽 파티인데 이거 은행이었으면은 이거 난리 났었겠는데. 나 이거 은행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겠는데 이거. 아니 저기요. 아, 임시. 아이, 미치겠네 이거. 임시 매트 또 피해야 돼 또. 아, 돌겠네. 자, 버리고. 자, 이거 버리고. 아, 미치겠네. 인벤트 별로 없는데 이거. 자, 섞고. 아, 돌아버리겠네. 아, 변화 인재들 진짜. 아유, 기사단 훈련석. 아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인벤이 부족하건데 이거. 이거 인벤 없겠는데. 어,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야, 빨리. 야. 야, 저 녹는다. 아, 안 돼. 일단 버리자. 일단. 아, 이것도 안 되는데. 침착. 후, 침착.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놓고. 어,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하자. 침착하게. 자, 임시인배 했고요. 침착하게.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나왔고 먹어. 그렇지.
아이씨. 아, 됐다. 휴. 자, 보상을 얻은 알반 기사단 가방입니다. 저 넓어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끝났고요. 이제 한번 우리 알반 기사단 애들 어디 갔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어디였죠? 아발론. 뭐라고 쳐야지? 캠프 입장. 자, 우리 한번 우리 그저 우리 기사단원들의 이야기들 한번 이 기사단원들의 한번 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어디에 누가 있다고요? 아발론 지역 문게이트 아직 스칸 안 나왔고요. 자, 일단은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 누가 있을까? NPC가 좀 생겼네 확실히. 네, NPC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기사단 묘지에 누가 있죠? 기사단 묘지에 누가 있습니다. 누구죠? 알터가 있네요. 자, 묘지에 알터가 있고요. 안녕. 근데 무슨 힘을 얻은 거야 나 지금? 여러분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무슨 힘을 얻은 거죠 지금? 스킬도 뭐 따로 생긴 거 하진 않고. 아니 무슨 힘을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자, 선대들이 사용하던 힘인 것 같아요. 궁금하죠? 배그 절벽으로는 못 올라가나요? 근데 배그 절벽으로는 못 올라가나요? 저희는 아직 만들어져만 있는 건가? 자, 알턴이 방해했고요. 자, 세계수 근처 언덕 깨지는 거 봐라. 안 뜨는데 여기는? 아, NPC가 여기에 아직 거시구나. 아, 네, 일단 녹화 종료부터. 자, 지금까지 제네레이션 21 1부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1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녹화 종료!